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쿠! 자동화를 했죠. 첫쪽 물고기 자동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 자동화 했고요. 지금 이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창고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과연 창고로 저장이 되는지, 되고 있죠? 이렇게 3개 저장이 됐고, 물고기도 날라오고 있고요. 집어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하면 되고, 이제 아마 부족민을 늘리는 방법도 하다 보면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로한테 말을 걸어보고요. 지금 현재 총 7명, 4명이 있고, 노동자 4명이 있어요. 부족, 보관, 소비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소비량? 음식 소비량이겠죠? 5명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장로에게 말을 걸어서, 무슨 일로 왔나? 훌륭해. 오. 이거 한글 번역이 패치가 됐나? 스카우트에게 말을 걸어봐. 섬에서 더 많은 추방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 거야. 알겠어. 와우. 오. 한글 번역이 점점 패치가 됐나 봐요. 좋은데? 이 게임 정말 갓겜인데요? 아,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너무 갓겜인데? 하이. 안녕하세요, 신선한 고기. 내가 오리새 검축업자라며? 잘 됐네. 난 매듭도 못 먹는데. 하지만 내 눈은 매처럼 날카로워. 얼마 전에 광어기에서 묶인 사람을 봤는데. 그를 찾아라. 내가 다른 일꾼을 찾는 동안 그에게 우리 도움을 제공하세요. 좋은 일꾼이 필요해. 번역이 어제랑 확 다르죠? 그리고 맞다, 이거 얘기 안 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2만 원? 지금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정도 게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저 강추합니다. 다른 유배자 찾기. 오. 아, 유배자를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부족민을 더 만드는 거구나. 이건 제가 그냥 재단 입구 체크해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단 입구가 이쪽으로 가는 길 있고, 이쪽으로 나오는 길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로 가야 되나? 저쪽에 있네요, 끝에. 달려. 달려. 오, 사냥하고 있어. 그쵸? 오. 사냥하고 있어요. 와, 잡았어. 잡았어. 이야. 손에 쥐고 있어요, 계속. 넣고. 아니, 퀄리티가. 와, 이거, 여러분. 아, 추천드려요, 이거. 컴퓨터 사양도 그렇게 크게 안 타는 것 같고. 이거는 있을 때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허츠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막 40개, 50개씩 들어가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상자 가지고 와요. 나이스.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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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면은 이게 다 재료고 돈이고 내 거고 물 마시고. 안녕? 야, 가자! 도와주세요! 진정하세요. 그럴게요. 묶인 부족민, 내가 나를 구했어! 무료는 아니야. 공짜는 아니야. 우리 부족에 합류할 기회는 있지만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해. 마을 옆 동굴에 있는 장로를 찾아와.
무엇이든 물어봐. 고마워. 궁금하오. 수면, 오두막. 잠자리가 있는 부족원에게만 작업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인구가 잠자리 수를 초과하면 새로운 잠자리를 건설합니다. T 눌러서 수면 오두막. T를 눌러보면은, 그쵸? 그럼 가서 빨리 수면 오두막을 또 지워줘야 되겠죠? 컴온요! 컴온요! 그리고 gather. 설정을 해놓으면 그 물품에 맞는 것을 수집을 할 것 같고, 농업도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 오른쪽 상단, 최대 인구, 인구. 보이죠? 와, 재밌다. 와, 이거. 게임이 현재로서는 버그가 걸린 적이 전혀 없고,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묶인 남자를 도와주셨나요? 부족은 정말 성장해. 순찰 중에 다른 부족을 찾을 수 있어. 신병이 필요하면 날 찾아와. 한편 장군님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신병이 필요하면 날 찾아와. 얘가 이제 그걸 해주나 보구나. 아, 계속 오면은. 아닌데? 어쨌든 장로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지어줘야 되는데. 계속 채취하고. 채취해야 돼요. 이게 은근히 재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고. 스카트와 얘기해 보셨나요? 예! Yeah! 하지만 날 찾고 계신다 하셨어. 아, 부족이 강해지네요. 좋은 일꾼이 되기 전에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가서 수면 오두막을 치울게요. 나 배고파. 좀 먹고. 좀 먹고. 이게 초반부터 약간 막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재밌네요. 그 집 자는 장소를 좀 외곽으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외곽으로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곳? 여기다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고, 집은? 아, 이게 아닌데? 큐? 큐? 비공개는 뭐야? 수면 오두막. 설정을 해 놓으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 지금 이상하다. 그쵸? 덩굴. 덩굴 15개. 덩굴. 덩굴. 야, 나. 그 다음, 이게 뭐였지? 창. 수박한 칼, 창, 이렇게 놓고. 이거 하나당 하나밖에 안 돼요. 아, 쩨쩨한 것들. 어차피 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긴 다 이제 베어버렸고. 올라가서. 여기다가는 그거 놓고.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 수면 오두막. 여기다가. 어우, 야, 수면 오두막, 야, 어우, 야. 아닌데? 에이, 그냥 아무 데나 지어, 몰라. 몰라, 짓고 파, 그냥, 에이, 몰라. 뚜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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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탕. 탕탕탕. 탕. 와우. 재료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1인당 하나면은 정말 비효율인데? 됐다. 됐다. 이제 T를 눌러서. 아, 역시 네, 세 명이죠. 세 명. 이 집 하나당 셋. 여기당 셋. 세 명이 잘 수 있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은. 세 명은 좋아요. 다시 장로한테 말을 걸고.
새로운 추방자를 위한 수면 오두막을 지으셨나요? 응, 끝났어. 신들이 우리 부족을 재밌어하겠지. 좋다는 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새로운 추방자들은 모두 자신의 수면 오두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부족이 너를 위해 자원을 모으기 시작할 때야. 신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의식을 수행해. 그런 다음 채집자의 오두막을 건설해야 돼. 깨달아. 배전했죠? 그래서 의식을 수행하고 채집자의 오두막을 지은 다음 스카우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족의 인구. 스카우트와 대화하여 부족이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추방자를 찾습니다. 스카우트는 지도의 한 지점을 표시해줄 것입니다. 저기 만원경 같은 거 이렇게 전 했고요. 이미 저번 시간에 전 이미 이거 게더러 다 바뀌었다. 한글 번역이 한 번 더 올라갔네요. 패치가 되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글 번역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좋은 징조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꾸준히 해줍니다. 꾸준히. 그래서 살만해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갓게임의 냄새가 너무 나는데? 채집자의 오두막 건설하고 인구를 8명으로 증가시키라고 하죠. 우선 채집자의 오두막 건설. 이게 지금 제 거 집이죠. 내 거 집이니까 채집자의 오두막을 여기다가 하나 쿡스 프로덕션 다양한 프로덕션이겠다. 프로덕션 채집가 주술사 채집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널러 보시면은 대나무 옥제 어둡다. 어두면 여러분들도 보기 힘드니까 시간이 안 나와. 이거 지금 뭔가 이것도 뭔가 버그 같은데? 지금 약간 좀 2시간 지금 2시간 정도 더 자고요.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좀 밝은 상태에 서야 여러분들도 편하고 좋으니까 스카우터 말고 우선은 채집자 대나무 토템도 지을 거면은 야 우선 대나무 다 자르고요. 대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대나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야 에이나 젠장 나무도 잘라야 된다고. 대나무 토템도 잘라야 되고 대나무 17개 필요하네. 와 집 하나 지으려면은 이거 이 게임 노가다 심한데? 좋아 난 오히려 좋아. 오 이상하네. 도대체 비용 문자열이 안 나와요. 몇 개 필요한지. 대나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43개인데 와 이거 대나무 됐다. 이제 됐네요. 그럼 이제 토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나무는 더 필요합니다. 옥제도 필요하고 와 이거 너무 이거 와 역시 언리얼 엔진 게임은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 됐다. 됐고요. 이제 나무. 여기서 이제 대나무. 대나무 토템을 하나 만들고요. 워터스키는 뭐야? 왠지 배에서 단물을 모으기 위한 빈 용기. 물을 마시면 저절로 채워집니다. 와우!
괜찮은데? 우선 집부터 짓고요. 채집자의 오두막. 프로덕션 채집가의 오두막. 와, 뭔? 뭐가 이렇게 크길래? 여기 바로 옆에 딱 안 지워지냐? 그냥 일단 지워야 되겠다. 건물들이 그냥 다 어마어마 크네요. 둥둥두둥두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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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어느 정도는 됐고, 와우, 건물 짓는 방식이 약간 독특하면서도, 아우, 좀 색다른 맛?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런 것도 저는. 약간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 화면을 계속 돌려대니까 멀미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토템 넣어주시고 넣어놓고 그러면은 스키마가 고정 해제되었습니다. 인구 8명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고요. 여기다가 나이프를 또더 만들어 넣어놔야 되겠죠? 나이프? 가능한가? 나이프가 아마 투박한 칼이겠죠? 슝. 하나, 둘, 셋. 만들고, 와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넣어놓고, 현재 인구가 여기다 할당을 한명딱 해놓으면은 지금 이쪽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마을 창고. 오케이, 마을 창고. 모든 리소스는 보관소에서 공유됩니다. 그쵸? 이거 왜 3개, 5개지? 전체적인 양을 따져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돌을 모으고 있어요. 돌 말고는 없나? 아! 이렇게 있죠?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덩굴이야, 덩굴. 덩굴. 이렇게 놓으시면 하나밖에 생산을 못하나? 딱 하나밖에 못하나봐요. 덩굴. 이거면 이런 것을 여러 개 둬야 될것 같고, 부족민도 현재 8명까지 제가 이제 채우라고 합니다. 인구를 8명으로 증가. 근데 지금 현재 T 7명이죠? 5명이죠? 수면 장소도 7이고, 그렇다면은 인구를 할수 있는 이기 수면 오두막을 하나 더 해야 돼요. 수면 오두막 하나 더 줘야 총 8명까지 올릴 수가 있고, 이제 스카우터를 이용해가지고, 스카우터, 일로와. 에이, 스카우터. 스카우터. 너 스카우터 아니야? 야, 스카우터 어딨냐? 얘가 스카우터인가? 신입사원이 필요하신가요? 맞아요. 오닥불이 보이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감사해. 그러면은 어딘데?
야, 튀었네. 덩굴도 필요하고 대나무도 더 필요하고. 아우 야. 호호호호호. 속았어요? 왜 안 알려주지? 덩굴? 분명 다시 자랄 거라 생각을 하고. 안 자라면 뭐 켜놓으면 되겠죠 뭐. 알아서 먹거리도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잘라 그냥. 안 그래 지금 돌도 부족했는데? 돌도 챙겨가고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재밌어 이런 게임.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구나. 아 이제 떴네요. 이제 여기까지 가야 새로운 인구를 데려올 수 있고. 지금 가능하죠. 두 명은 더, 두 명은 더 가능해요. 목재, 대나무, 목재, 대나무 좀 더 녹아다면 될 것 같고. 대나무는 여기저기 많죠? 여기도 있고. 나무 이것도 캐질려나? 어, 되네? 하! 와, 너무 재밌어, 이거.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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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고요. 목재 됐다! 이제 대나무만 있으면 되겠네. 여기서 전부 다 나무. 아 좋아. 뱅글뱅글 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나무만 있으면 되고. 우선은 저쪽부터 가보죠.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 길 따라가면 되나? 대나무다. 오 대나무. 대나무가 몇 개나 필요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은근히 빠릅니다. 이거 은근히 빠르지가 않은데. 수족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맞네. 어 두 명 있다. 어 세 명 있네. 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도 있을 수가 있네요. 우리 함께 하세요. 안녕. 우리 이 근처에 마을 형성했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케이. 그럼 총 8명이 한 방이 되네요. 그렇죠? 오케이. 집을 하나 더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시면은 8명 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오른쪽 수면 오두막 제가 재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우선 다 모아놨고 이제 다시 우선 오두막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죠. 수면 오두막을 하나 더 짓고 팡팡팡. 아, 이 게임 재밌다. 됐고. 됐죠? 이렇게 해서 총 이제 10명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장로에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을 부족 느낌이 난다. 추방 부족이 더 강해지고 있나요? 채집자의 오두막 굳건히 버티고 있어. 좋아. 보안소의 채집자를 할당하는 것을 잊지 마. 또한 추가 운반자도 필요해. 한 번에 3개 이상의 오두막이 작업할 수 없어. 아 맞다.
이미 아시다시피 작업자에게는 끝없는 도구 제작자를 고용하기 시작하면 완벽한 공급망을 갖추게 되지. 아, 그쵸. 알겠어. 도구 제작자의 오두막 건설. 그리고 Q를 눌러서, 지금 여기 멈췄죠. 그래서 지금 도구 안 돼서 덩굴 캐고 있고, 와우. 우선 음식이 많이 있으니까. 51개 있으니까. 36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여기, 2명까지. 그러면은, 유후 부족원 2명 있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주술사, 나무꾼, 석공, 주술사. 주술사의 오두막을 말하는 건가? 헌터스. 보관. 도구 제작자의 오두막. 도구, 아우. 와우. 오. 도구 제작자. 이거죠? 이것도 가가지고 미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미 다? 서쪽 재단으로의 여행, 여기 있네. 그럼 비용 문자율이 지금 버그 걸렸어요. 이거 지금 한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비용 문자율에 필요한 양이 안 나와요.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숫자가 파란색이 될 때까지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향 이거부터 해서 우선 이거를 3개 이런 식으로 적절히 만들어 가면서 아니죠? 하나씩 여기서 가가지고 이 만드는 김에 재단에서 3개까지 노가다를 하면은 안 됐다. 그쵸? 향 만드는데 허브도 5개씩 들어가고 우선 도구 제작자부터 해볼까요?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긴 한데 그 다음에 부적도 아마 덩굴도 많이 있으니까 우선 5개 나뭇가지를 노가다를 해야 되겠다. 부적이 향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 5개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 다음에 지금 총 양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거예요. 답답하죠? 됐다. 5개 7개는 이거 5개 7개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창고에다 넣어두고 향 부적을 창고에다 넣어두면 사라지죠. 이제 눌러서 이거를 마우스 가운데 클릭해가지고 이거 해볼까? 아 나무꾼도 하면은 사라졌잖아요. 여기도 아마 향을 3개밖에 못 만드네. 허브가 없네. 젠장. 어쩔 수가 없네요. 이제 허브랑 이런 것들을 좀 노가다를 열심히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노가다가 심해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동화가 되긴 해요. 자동화가 분명 됩니다. 도구까지만 해놓으면 진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잖아. 도구 자동화를 한다 해서 도구가 자동화가 되지 않을 텐데? 이거 돌 채집자, 덩굴 채집자 이거 나뭇가지 채집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들어 놔야 자동화가 비로소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여기도 하나씩밖에 지금 고용을 못하잖아요. 하나씩밖에 못하고 생산 전환을 해서 다른 걸로 한다 하더라도 허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허브 하면은 허브가 되고 마을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저것도 여러 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다시 자랐죠? 이거 덩쿨 좀 와 보시면은 이렇게 덩굴이 돼 있다. 아우 좋다 이거. 한 방에 다 오니까 아 이거 참. 놓고 나 이거 먹고 좋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향이랑 저거 도구 제작자까지 한번 해보죠. 이거 가지고 O를 눌러서 이거 하나씩 하도록 할게. 하나씩 이제 이쪽에 와서 넣고 그러면은 빠밤 도구 제작자의 오두막 완성 됐죠? 그럼 이제 이걸 또 만들려면은 또 한나절입니다. 도구 제작자의 오두막 이거 만들려면은 대나무 목재 대나무 토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을로 도구 제작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간이 진짜 이제 너무 부족해 가지고 큰일 났다. 진짜 아무데따나 그냥 막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건물들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짓고 아오 아오 이 게임 재밌는데? 대나무 토템도 이게 빨리 수량이 나오길 패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앞에다가 대나무 토템 지어주면은 되고 여기다가 해머 지금 주워놓은 게 한 3개 정도 돼요. 이쪽 보시면은 해머 와서 넣어주고 인구도 2명이나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해머 하나 두 개 넣어놓고요. 제 것도 하나 필요하니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인구 한 명 잠깐만 여기다 이제 창을 가장 먼저 넣어놓고 마을 창고를 해놓으면은 되긴 하는데 인구도 한 명 집어넣고 이 자원들이 지금 없어요. 창고에 없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죠. 지금 저희 마을 창고 쪽도 지금 채집자도 지금 점점 어두워지는데 마을 창고로 안 돼 있나? 마을 창고로 돼 있잖아. 허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허브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것도 하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개를 지어가지고 푸른 돌 이거 무기 만들 때 들어간 그 재료들 해놓으면 좋죠. 우선 이걸로 놓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씩 전부 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도구까지 이게 자동화를 해놨긴 했는데 아직 만들지는 못하죠. 만들려면은 돌, 덩굴, 나뭇가지 이 세 가지를 자동화를 해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자동화 안 되죠. 돌, 덩굴, 나뭇가지는 아마 나무꾼에 그걸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건 안 되고 이걸 하려면은 나무꾼 생산인가? 나무꾼을 지어야만 저 나뭇가지랑 대나무나 뭐 그런 것들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